안녕하세요. 오석근입니다. 이흥륜 선생님이 헐헐헐 요새 저 그 트로트 그 재전에도 많이 나오죠. 그 약간 민요 같기도 하고 노래가 아주 세고 아주 좀 슬, 아주 저 뭐 저 뭐라고 그럴까 약간 슬픈 쪽으로 아주 되게 굉장히 경음악하기 좋은 노래입니다. 근데 이거를 혹시 내구멍으로 안 되시냐고 이렇게 말씀을 물어보셨어요. 내구멍은 메이저인 경우에 이거는 마이너거든요. 레미 솔라에 반음이 끼고 미파 시도에 반음이 끼는 게 이제 메이저인데 미파 시도에 반음 끼 도레미파 솔라 시도 그거 미파 시도에 끼잖아. 거기에 F 장조라고 그 있어요. 우리가 말하는 거 F 장조, F 메이저라고 그러지. 그러면 우리 색소폰 악보는 샵 하나로 들어가죠. 그게 내구멍이에요. 근데 이거는 마이너라는 얘기지. 예. 그리고 제가 하나의 실수담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. 제가 코로나에 걸렸었어요. 3월 3일 날 3, 4 이거 이틀 중에 보고 4일 날 검사 맡아서 5일 날 판정 내려서 제가 어제 그저께 격리 해제가 됐는데 제가 이제 사람 많이 다니는 데가 많이 모이는 데를 뭣도 모르고 다녔어요. 그 좀 저 동네 산도 있고 뭐 있고 뭐 어디 앉아서 쉬고 그러는데 난 마스크 썼지 뭐 조금 뭐 산이겠지 그래서 괜찮은 줄 알았죠. 이제 거기서 걸린 것 같아. 그 이제 모르고 저는 이제 학원에 들어왔는데 뭐 약간 장기침 나오죠. 뭐 약간 장기침 나오고 약간 목이 잠겨. 그래서 그 6,000원짜리 사다가 해봤어요. 그때 하나밖에 안 나왔어. 아하 이거 별로가 아니구나. 그런데 내가 출근을 하고 그럴 때 아니다. 내가 그 줄 서는 데 가서 한번 검사를 해봐야 되겠다. 그래서 그 동네에서 이렇게 막 줄을 좀 한참 기다렸다가 그냥 차 세워놓고 검사했어요. 그 다음날 아침 7시 20분에 아, 확진자입니다. 그러고서 지금부터 격리 상태 들어가겠습니다. 그러고 구청에서 오고 또 무슨 이제 병원에서 이제 이렇게 할당받은 데서 약도 오고 나는 또 그 약을 타러 또 그쪽으로 가고 내가 안 가고 이제 딴 사람이 갔죠. 그래서 이제 한 3일을 먹으니까 아무렇지도 않아. 그래서 3일 먹으니까 아무렇지도 않다고 그랬더니 뭐 열도 없고 뭐 여기다 끼는 그 산소 포화도 열재는 체온계를 다 주더라고. 어떻게 보면 선진국이야. 일단 약값은 좀 냈고 그런 거를 막 보내줘. 확진이 안 되게.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의료 체계가 잘 돼 있다 그러는 거는 딴 나라에 비해서 이렇게 당하고 당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잘 돼 있는 것 같아요. 내가 생각해도. 내가 직접 걸려보니까 뭐가 하나 어려우냐. 목 아픈 거. 약간 목 2, 3일 동안 목 좀 안 나오고 깍깍 때리지. 그것도 약 먹으니까 또 싹 나서. 근데 이게 오미크론이 조금 뭐 이렇게 발병 그 아픈 게 좀 괜찮은가 봐. 하나. 저는 이제 네. 잘 참, 뭐라고 그럴까. 오래 진드거니 잘 참는 건 아니에요. 그 조금 막 급히 서두르고 막 그러는 편인데, 만 7일 동안, 4, 5, 6, 7, 8, 9, 10. 근데 10일 날인데 나오라고 하더라고. 그래서 내가 11일 날 나온 건데, 방문을 열지 않았죠. 그렇게 우리가 문이 마침 또 이 골방문 쪽으로 해서 이 조그만 문이 또 뒤에 하나 있었어요. 그렇게 그거 보고 베란다라고 그러는데 그 문을 한 번도 못 열었어.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그 무슨 저 교도소에서 밥 주듯이 주원이 받고 문 닫으면 주고받고 아이고 밥맛 없어 카스테라 하나 사준 거 뭐 카스테라 사다 주고 그게 7일 동안인데 목욕을 하려도 그것도 뭐 초소 또 감기들 못 가나 그러니까 불안을 해도 내가 전염병에 나는 걸리진 않겠지 이건 아니란 얘기지.
5천만 명, 우리 5,500만 명, 우리 남한 인구 중에서 안 걸릴 자격이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. 이거는 역병이잖아. 옛날에 스페인 독감 걸렸을 때는 5천만 명이 죽었어. 전 우리나라 전 인구가 다 죽은 거지. 그런데 그럴 때는 이제 뭐가 안 된 거지. 팬데믹 계속. 우리나라도 지금 팬데믹이 올 확률도 있고 그런데 지금도 불안해. 그러니까 내가 지금 오늘 여기 나와서 뭐 소독하고 청소하고 그래도 또 내가 또 끝났음에도 혹시나 내가 뭐 이렇게 병균이라도 놓고 가지 않나 하는 그런 불안감이 있어요. 그래서 지금 제가 학원을 문 닫고 있는 건데 조심해야 돼. 나쁜 말로 까불 다 닥치는 거야. 까불다가. 까불잖아. 깜짝대고 까불다니고. 뭐. 옛날에 이만기 씨가 누구 저 하는데 야 깜짝대지 마라. 깜짝대지 마라 그랬다가 선수들한테 막 까불고 그러면 한 사람한테 그런 게 아니라 에? 어디 예능 필요가 야 깜짝대지 마라 그랬다. 깜짝대다가 당한다 이거야. 내가 괜찮건지 그러고 목이 근질근질해서 한번 검사해서 그거를 마무리했으면 안 되지. 아이 뭐 PCR 검사인가 그거 하니까 딱 그게 나오네. 그냥 다시 또 빠꾸 해가지고 에이 나 이거 확진 자리에 해놓고서 어느 정도는 이제 학원생들한테 얘기해야 되고 다 소문 내야지.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불찰로 이렇게 했다 그래서 우리 학원에서 두 사람이 더 걸렸어요. 저 때문에. 그래서 다 이제 그때 당시에 다 나가라고 그러고 다 소독해놓고 또 이제 오늘 와서 또 소독하고 그래서 이제 또 며칠 있다가 이제 문을 열고 그러는데도 조심해야 돼. 이제 내가 한번 당해봤으니까 진짜 조심해야 되고 내가 그때 목만 간질간질 대고 그랬을 때 이게 설마 아니 설마가 아니잖아. 요새는 오미크론이라는 그 전염병이 있을 때 내가 의심을 해봐야지. 그리고 빨리 검사해서 확답을 짓고 되면은 빨리 저기를 해야지. 나도 괜찮겠지 그러고 사람은 그냥 나팔 부는데 갖다 옆에다 나팔 부르지 100% 없는 거 아니야. 너무 내가 죄스러워. 얼마나 죄스러워. 굉장히 죄스럽지. 그거 옮기신 분이 말이야 또 자기 식구분들 옮기는데 막 몸둘 바를 모르는 거야. 그래서 전염병이잖아. 옛날에 뭐 장티푸스 우리가 저 이거 우두 같은 거 맞을 때 전염병 걸리지 말고 맞는 거 아니야. 치대제때 맞아야지. 안 맞으면 안 되잖아. 다시 한번 하겠는데 진짜 조금만 의심스럽고 내가 어디 갔다 왔는데 기침이 나오는데 설마 아니겠지. 설마가 사람 잡는 거야. 한번 지금 검사해 보세요. 6,000원짜리. 거기도 의심 나면은 또 그 PCR 검사해 드렸으면 괜찮습니다. 어떤 말 길었나? 이흥륜 선생님 헐헐헐 아무것도 없는 걸로 제가 연주해드리겠습니다. 말 많아서 죄송합니다.
그러니까 한 열흘 만에 부니까 조금 기운이 없긴 없네요. 자, 이흥윤 선생님 헐헐헐 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